지금 우리 신성훈 목사님이 기독교가 안 일어난다고 지금 분노를 금치 못하셨는데 일어나신 목사님도 많고 저도 장로입니다. 그리고 대수촌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연합 대수촌입니다. 우리 대수촌의 대표이신 이여성 선생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대수촌 생소하시죠? 천주교는 신부들이 빨갛습니다. 아까 신부님 한 분이 대구에서 오셔서 뒤에 가만히 앉아서 내려가셨는데 신부님이 한 5천 명 되는데 한 300명이 완전히 빨갱이인데 빨갱이가 바로 죽여보고 당신 죽고 싶어? 그러면 죽여 가만히 앉았어요. 또 추기교한테 까불지 마라 그러면 까불지 않고 가만히 앉았습니다. 저기 한 2, 300명 되는 빨갱이가 천주교를 완전히 장악했어요. 천주교는 지금 우리 저희 천주교가 들려 있습니다만 신자들이 일어나서 바로 천주교 빨갱이 친구도 쫓아내고 천주교 정화운동을 하자. 그래서 이제 모인 단체가 신자들 단체가 바로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입니다. 여기도 천주교인이 있으면 우리한테 다 같이 회원으로 가입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거리에 나와서 집회하던 정의교단 사대된 신부들이 우리가 가서 이 새끼 너 엎어서 네가 무슨 신부야 빨갱이지 이러니까 거리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정화작업을 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천주교 신자분들이 있으면 우리한테 많이 가담을 해가지고 바로 천주교 정화도 하고 나름도 시켰습니다. 지금 천주교 신자가 576만인데 이 빨갱이 신부들이 싫어가지고 아까 저기 청년 하나도 있어요. 성당이 안 나갑니다. 그럼 몇 명이 안 나가느냐? 460만이 안 나가요. 그럼 성당에 나가는 사람 몇 명이냐? 110만이 나가요. 이게 문 닫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 얘기 말씀드리고 나는 여기 오늘 이제 계획이 없었는데 잠깐 나온 건 청년들 얘기를 쭉 우리가 종합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나왔습니다. 문재인은 끌어내고 탄핵해야 됩니다. 그 이유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재인은 가짜 대통령이다. 왜? 여러분 잘 아는 드로킹 사건 2년 동안에 8,800건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댓글이라는 게 뭐냐? 인터넷에 가서 문재인이 지지하는 것을 전부 지지하는 댓글 달면은 문재인 지지하는 게 1등으로 올립니다. 여러분들 신문 보실 적에 뭘 봅니까? 작은 글자가 제일 1급 활자는 제일 먼저 보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론을 조작했어요. 하루에 몇만 건 썼느냐? 10만 건씩.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시키고 문재인 당선시키고 하차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끌어내야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는 탈원전이었습니다. 탈원전해가지고 우리나라 1년에 탈원전 시장이 600조 시장이에요. 이걸 대한민국이 선정할 수 있었는데 다 끝나버렸습니다. 우리나라 금년 예산이 420조인데 우리가 원전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600조인데 날아가 버렸어요. 그것만 날아간 게 아니라 지금 한전에서 1년 해보니까 9조가 돈이 더 들어갔습니다. 9조가 탈원전을 바라면 그래서 1조를 여러분들 전기투에 내보내면 됩니다. 이거 미친놈 아닙니까? 세계에서 제일 가는 원전 기술자를 다 미국을 쫓아냈습니다. 600개 되는 원전 중소기업이 다 문 닫고 10만 명이 실직했습니다. 두 번째는 원전 폐기한 문재인 끌어내야죠. 세 번째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 그 다음에 근로시간 단축해갖고 노동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실직자가 113만. 지금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이 다 문 닫고 생존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8월 달에 51만 명이 한 달에 취업을 했는데 문 대통령 8월 달에는 3천 명 취업 깎아냈어요. 그래서 요새 뭐라고 고용 학살이다.
일자리를 다 죽여버린 놈이 누굽니까? 어떻게 끌어내야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북한에 석탄을 수입하면 안 됩니다. 왜? 지금 대한민국 우리에서 유엔이 북한 경제 제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 석탄 수입한 놈이 누굽니까? 네, 쉬운 두 차례나 수입을 해왔습니다. 만일 미국이 한국 이걸 누가 수입해다가니 한전에서 바로 동남 사력에다 전기를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만일 한전에다가 제재를 딱 붙이면은 한국은 전기가 올 수도 없답니다. 망하게 만든 겁니다. 대한민국 망하게. 그러니까 세 번째, 유엔과 미국이, 미국이 그 수입하는 저, 이 제재하는 것을 구멍을 뚫는 게 누굽니까? 문재인이죠. 시간이 간단하게 봐서. 하나는 더 다섯 번째는 바로 우리 전방을 완전히 문을 열어놨습니다. 김정은이 쳐들으라고 하고. 그래서 그를 무력화시켰다. 그러니까 끌어내야 되겠죠? 벌써!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문재인 씨가 어떤 사람인가. 지금 다른 나라에서 한국을, 한국이 자살하고 있다. 지금 자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죠? 문재인 씨가 김정은이 갖다 주니까 자살하는 거죠. 예.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은 간첩을 골키파시키고 축구를 한다. 골키파가 누굽니까? 문재인 아닙니까? 간첩 갖다 골키파 시켰으니 전 이겼습니까? 지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나라 갖다 주고 송이 버섯 바꿔먹는 놈이 대한민국이다. 누굽니까? 예, 문재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서 문재인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김정은이 홍보비서관이다. 그럼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독재자의 홍보비서다. 이것만 가지고 문재인 끌어내야 되겠죠? 네, 내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을 교육계에서 바치신 우리 이재성 선생님 박수 드립니다.